오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다같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저희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결국은 이 예배당 공사를 잘 끝낸 것도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서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정말 컸습니다. 그동안 교회들조차도 보통 이 사회적인 관행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교회 건축을 하게 되는 일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가 참 부끄러운 특히 이런 공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 또는 관공서에 있는 분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교회와 이렇게 직접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분야에서 있는 분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나 세상이나 특별하게 다를 게 없다고 느껴지기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배당 건축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지만 우리가 손가락질 받지 않으면 좋겠다 조금 무리스러운 느낌이 있었지만 이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된 것은 지난 2005년에 이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이 되는 거죠. 가사용 승인 기간이 끝나고 그때부터는 예배당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 예배당 건물은 불법 건물이 되는 겁니다.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이걸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면서도 성남시청에 선한목자교회 건물이 골치 아픈 건물 중에 하나로 계속 남아있다면 이건 복음의 걸림돌이 아닐까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 이 예배당 공사가 마무리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당하거나 특별히 누구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예배당 공사를 끝냈어요. 대우건설에서 이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를 끝까지 해줬는데 대우건설의 공사비를 우리가 다 지불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에서는 이 예배당 건물 마무리하는 일을 안 하겠다고 의사를 분명하게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예배당 공사 마무리 안 해요. 우리는 공사한 것 대금만 빨리 돌려달라.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배당도 이게 참 난감한 문제지만 이 건축 회사에는 또 무슨 죄예요? 거기는 예배당 공사하고는 공사비도 못 받고 그래서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우리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서 건축회사에 우리가 지불 못한 건축비는 깨끗하게 정산합시다. 그때 당시에 그 회사에는 이런 종교시설 공사를 맡았다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일이 몇건 있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 규모라 그래요. 첫 번째 규모가 어딘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네. 뭐 특정 종교에 대한 또 이야기도 되기도 하고 우리도 비슷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정말 난감한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채가 많아진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채를 우리가 떠맡아야 될 문제니까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 피해를 입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공사가 끝났어요. 그게 정말 감사한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방법대로 이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 과정에 대해서 어느 누가 와서 다 들여다봐도 너무나 정결하게 했어요. 그때 우리가 정했던 원칙 중에 하나가 이 건축 회사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나라도 이렇게 무슨 사과 상자 하나라도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 우리가 다 사양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분들 식사 대접을 하면 하지 예배당 잘 지어 달라고 우리가 그 건축 회사에서 일절 무언가 사례나 무슨 뭐 선물 받지 말자 뭐 이런 원칙을 끝까지 지켜가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었지만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예배당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당 공사를 하는 이참 어려운 과정도 정도를 철저하게 정도를 밟아서 이 일을 진행한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예배당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담임 목사인 저는 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길로만 가는 일은 이 예배당 공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자, 산 중에 좀산 넘어 산인 것이에요. 예배당 공사 끝나면 전 거의 다 끝나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예배당 공사 끝나고 이제부터가 더 어려운 길이다. 그리고 실제로 2006년에 이제 예배당 공사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내오는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로만 가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올해 우리가 교회에 재정을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줄여야 되니까 지출 예산을 줄여야 되니까 여러분도 가계 살림을 살아보시면 가계 살림을 줄여야 될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저희 교회는 해마다 교인이 늘고는 있지만 교회 재정은 더 줄여가야 될 사정이에요. 이유는 분리개척교회를 보내고 또 교인들을 형제교회로 보내고 또 등록해 오는 교인들은 가능하면 억제해서 선한목자교회 등록교인 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세를 계속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갈렙교회도 또 독립해서 또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정말 빠듯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더 늘어나도 쉬운 일은 아닌데
이거 예산을 줄여가야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뭐 이번 주일에 이제 기획위원회에서 최종 예산안이 통과가 되겠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러면서도 힘들면서도 마음이 기쁜 것은 우리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잘 가고 있는 길이다. 그래서 힘들어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하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이 걱정하지 마. 그냥 나만 바라보고 오면 돼.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할 게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가야 될 길은 가야 될 길로 보이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은 가지 말아야 될 길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저 나름대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남은 제 목회는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골치 아픈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지금처럼 주 예수님 바라보고 계속 주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면 예수님이 그분이 길이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선명하게 보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은 또 분명하게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아주 명확하십니까?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세요. 여러분도 제 길을 가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제대로 된 길을 가셔야 그래야 가게 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좀 편안한 길, 좀 쉬운 길,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 이건 기준이 아닙니다. 조금 힘든 길이라도 내가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바깥에 나가면 다 그렇게 갑니다. 오늘도 끝나고 집에 가실 때 넓은 길로만 가지요? 바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죠? 길이 좀 좁아도 조금 그 길이 험해도 여러분이 가야 될 집이 있는 길로 가는 거지 넓은 길로 편한 길로 사람 많이 다니는 길로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인생은 이상하게 그렇게들 삽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들 사람들 많이 가는데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나요? 그러니까 인생이 끝날 때 자기가 가야 될 곳에 가 있는 게 아닌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인생이 편안합니다. 고생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고생스럽긴 해요. 그래도 내가 가야 될 길이 명확한 사람은 고민이 없어요. 그 길로 가는 거니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매일 고민이에요. 매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가면 되는 건지 확신이 없어요. 그게 마음의 근원적인 불안입니다. 뭐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어느 정도 돈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불안해요. 이유는 예수님에게 온전히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온전히 붙들려져 있는 사람은 지금 참 힘든 삶을 살아도 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을 택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땅이니까. 하나님에게 묻지를 않았어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너무 분명하게 좋은 땅이니까.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 기도를 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오히려
위험한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 조카 롯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다 알죠. 요셉은 말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재앙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버리고 갑자기 그냥 아버지 사랑받던 그 신세에서 종이 돼버리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가고 그런데 요셉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았나요? 그건 요셉이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를 알았어요.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웃었어요. 어떻게 알지요? 보디발의 마음에 들었다니까, 그 집 주인에. 여러분, 우는 종이 마음에 드는 주인이 있나요? 계속 울기만 하고 밥도 안 먹고 고향만 바라보고 그냥 계속 머리 벽에다가 머리 찍고 그래서 계속 그냥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이런 종을 어떤 주인이 좋아해요? 보디발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밝으냐? 어떻게 그렇게 싹싹하냐? 어떻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냐?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러면 잘 가는 거죠.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난 지금 노예로 팔려왔지만 잘 가고 있는 걸 거야.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 길을 아는 사람, 인생에 가야 될 길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은혜가 있으면 지금 처지가 굉장히 힘들어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인 선교를 보고하다가 그가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려 들어갔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지금 뭐 맞아 죽을 처지가 됐습니다. 다행히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체포한 거죠, 체포. 그 체포를 안 했으면 사도 바울을 맞아 죽은 거예요. 그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묶여가지고 끌려가니까 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대제사장이 명해서 자기 입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칠하고 그런 일도 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을 당할 뻔도 하고 삐끗하면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죽게 될 이런 처지에 몰려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담대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대로 사도 바울은 이런 난감한 처지에 빠져있는 사람답지 않게 그는 그 상황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에게 나는 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 사도 바울이 아니 치면 치더라도 정식 재판을 해서 무슨 죄가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쳐야지. 당신이 내가 말한 내용이 귀에 거슬린다고 그냥 입을 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법이 도대체 어디, 율법이 어디 그렇게 가르쳤냐? 당신이 법을 어긴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하시라, 저분은 대제사장이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또 그 대제사장에 대한 예의를 갖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져 있는 입장이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입장이 아닌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이들이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갑자기 논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편을 들어줘요. 이 사람이 진짜 천사를 만난 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시끄러워지니까 이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안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위기를 이렇게 모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가만히 보면 굉장히 담대합니다. 이런 담대함은 내가 잘 아는, 내가 가는 길이 맞다 이런 분들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디 길을 가는데 내가 길을 알아요.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바람도 불고 길도 험하고 길도 꼬불꼬불하고 그래도 내가 아는 길을 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거든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할까요? 자기가 지금 잘 가고 있다. 나는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고 나는 아주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비밀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지금 너가 잘 가고 있는 거야. 너가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이제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할 거야, 될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날 밤에 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구나.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예수님 때문이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체험했고 또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처지가 기가 막히게 어려운 처지고 정말 봉변을 당한 거고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 빠져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마음에 편안해진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거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주님이 알고 계신가요? 모르실까 봐 오늘 오신 거죠?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지금? 그렇게 오신 거죠? 그런 분은 없으시죠? 그렇죠? 여러분의 처지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된 거죠.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밤에 나타나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고 계시구나, 주님이. 그러면 된 거죠. 또 하나,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이 처지가.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기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당시에는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로마에서 전해져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로마로 가게끔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너가 이제 로마에 가서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좀 혼란스럽게 여겨질 수 있었던 것 하나는 로마로 가는 방법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방법이 아주 우아하게 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로마로 가게 해주세요. 로마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 티켓이 오고 그래서 또 비자도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환영을 받으면서 이제 호텔 예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런 전혀 사도 바울이 생각 안 했던 죄수로 가게 죄수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끌려가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던 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실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고 있는 건데 본인이 그걸 정확히 깨닫지 못해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대로 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아주 화가 나서 저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무시를 당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성사시키려고 중간에서 그 서로를 연락하고 만나도록 주선하는 책임을 자기가 맡았는데, 그런데 자기 존재를 너무 무시해서 기분이 너무 나빠졌어요.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기분 나쁠 만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목사님이 존중의 여김도 받지 못하고 또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인정받지 못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이 일을 다 그만두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면서 더 일하고 싶진 않다는 거죠. 제가 그 목사님과 한참을 이야기 나눈 걸 한 다음에 제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원래 의도했던 목적이 뭡니까? 제가 이 두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게끔 자기가 중간에서 주선해 드리는 일입니다. 지금 그 일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네,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이 애초에 의도했던 일은 그냥 잘 진행이 되는 거네요. 그건 뭐, 그런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이 안 하면 그러면 좀 어렵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만 죽으면 깨끗하네요. 목사님만 나는 죽었습니다 이러면 깨끗한 문제네요. 목사님은 좀 기분 나쁘셨지만 죽은 사람이 이제 더 기분 나쁠 게 뭐 있어요. 자존심 상할 것도 뭐 있어요. 그냥 뭐 무시당했고 뭐 나를 별로 존중이 여겨주지 않아도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쪽을 잘 성사시켜 주시면 되는 거네요. 그랬더니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말씀은 맞는데 영 마음이 이렇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손을 붙잡고 어차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했잖아요, 목사님. 지금이야말로 정말 그 복음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목사님 무시당한 건 맞는 것 같고 목사님이 존중 여김을 받지 못한 것도 맞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 그것 때문에 일을 안 하시겠다고 그러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을 결국 목사님 때문에 성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나는 죽었다고 정말 결론 내립시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다 알게 해주실 겁니다.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가셨어요. 자, 우리가 정말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 하나 내가 기대했던 것은 그 과정에서 나도 좀 높임을 받았으면, 나도 좀 인정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그냥 여지없이 무너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아하게 로마로 가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죄인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이 생각지 못했던 일일 수 있지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만큼은 그냥 분명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죄수로 갔기 때문에 그 죄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가이사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니까. 근데 이렇게 갔기 때문에 로마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로마 시위대 감옥에 가, 로마 시위대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친위대입니다. 로마에서도 제일 엘리트들만 뽑은 군인들이 지키는 시위대, 친위대에 거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려니까 너 무슨 죄 지었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을 전한 죄. 천상 재판 받으려니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또 없게 되죠. 재판을 하려니까 복음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기가 막힌 참 하나님의 계획.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는 입장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아마 로마에서도 제일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로마 사회의 상류층 사람들은. 근데 재판을 하려니까 그 상류층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가이사의 재판을 받게 된 거죠. 둘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는 가운데 로마로 입성을 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결심을 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나옵니다. 내가 사도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지켜줘요. 죄수니까, 재판받게 해야 되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참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했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뭐 여관비 내야 될 필요도 없어요. 밥값 낼 필요도 없어요. 이건 완전히 국가 공금으로, 죄수니까 하여튼 죽이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간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눈이 열리고 나면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하던 게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판단하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전에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이 임지 문제 때문에 상담을 오셨어요. 한마디로 임지가 별로 없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 요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제 젊은 우리 전도사님들, 또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담임을 해갈 수 있는 좋은 목회지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다들 힘들어요. 제가 그 전도사님과 같이 면담하다가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좋은 임지가 어디지요? 목사님에게 좋은 임지는 어떤 곳이죠? 이야기 좀 해봐요. 어떤 곳이 목사님에게 좋은 임지 같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좋은 임지, 나쁜 임지라는 게 있는 건가?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구나. 좋은 임지, 나쁜 임지, 목사인데 그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안 좋은 임지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더 중요한 임지. 다 좋은 곳에서만 사역하겠다 그러면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다 좋은 데만, 대우 잘 받고 형편 좋은 데서만 사역하겠다 그러면 그렇겠구나. 군인만 돼도 말입니다. 편안한 보직,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골치 아픈 일이 없는 이런 보직은 한직이라고 그럽니다. 진짜 중요한 보직은요, 위험한 곳이에요. 지금 막 전투가 벌어지는 이런 최전방, 이런 곳의 보직이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진급이 잘 되는 보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일부러 가려고 합니다. 정말 뜻이 있는,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꿈이 있는 군인이라면 그러면 위험한 곳에 아주 어려운 직책을 맡겠다고. 그래야 자기 자신에 대한 검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종들은 왜 자꾸 편안한 곳을 찾아가려고 할까? 이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해 설교로 유명한 존 맥아더 목사님이 계십니다. 뭐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도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대단히 성공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의 목회 과정이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분이 겪은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으로 인한 시련, 배신입니다.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다섯 명의 제자를 이렇게 마음과 사랑을 다 기울여서 그렇게 제자를 길렀는데
어느 날이 다섯 명의 제자가 교회 중직자와 함께 와서 사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사임하세요. 그때 받은 충격이 엄청났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른 제자들이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정말 다 내려놓고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있었으면 떠났을 거예요.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배신감, 그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교회에서 8년째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 10년을 더 그냥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50명 정도 성도가 교회를 떠났어요. 왜?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고 지루하기 때문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감히 제가 뭐 존 메가더 목사님처럼 잘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비교할 수가 없지만 아마 저보다도 더 길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한 250명 정도가 교회를 떠나니까 또 목사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정말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도 역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머물렀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었다. 지금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있기까지의 과정에는 갈 데가 없었어요. 떠나고 싶은데, 이제는 정말 배신감 때문에 치를 떨고 떠나고 싶은데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목사님의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지금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된 거죠. 자, 갈 데가 없다. 이것도 은혜라. 지나고 보니까. 그냥 무조건 갈 데가 없는 게 은혜일까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게 됐어요. 내 상황 자체가 내가 뭘 해볼 수가 없어요. 그냥 꼼짝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면 아주 잘 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그래서 갈 데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가운데도 아주 잘 가는 사람이 있고 매우 좋은 형편에 있는 가운데 있는데 사람이 아주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지금 형편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오늘 다 만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그리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확해집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지, 계속 이렇게 가도 되는지, 방향 전환해야 되는지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점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듣기 전에는 뭐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으로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때마다 하나님이 방향을 정해주세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평생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려면 계속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눈으로 판단하면 아브라함 족과 롯처럼 됩니다. 망하는 길인데 좋은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항상 주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밤에. 그것은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경험일 것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일을 실제로 경험 못하는 이유는 그게 아주 특별한 경험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게 진짜라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길을 분별해 주세요. 저는 이 일이 여러분에게 오늘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님이 지금까지는 역사 안 해주셨어요. 나를 만나 주시지도 않았고 내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걸 해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주님이 오늘 역사하실 줄 어떻게 믿어요? 어제까지도 안 해주셨는데. 뭐 유목사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나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어제까지도 나에게 만나주시지도 않았고 말씀해주시지도 않았던 주님이 오늘은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이게 믿어져야 뭘 기도라도 나오죠.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이렇게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경험을 못 해봤는데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분들은 오늘도 역시 전혀 그런 체험 못하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믿음의 반응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어제도 말씀하셨고 그제도 말씀하셨고 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못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듣는 귀만 열리면 들린다는 거죠. 주님은 늘 여러분과 같이 계셨어요. 어제까지는 같이 안 계시다가 오늘은 이제 같이 계실 거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날지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같이 계셨고 그제도 같이 계셨고 계속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이 안 뜨여서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눈만 뜨자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만 열자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밤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특별한 체험을 한 것처럼 읽어집니다. 야, 이런 특별한 체험을 그날 밤에 했구나.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맨날 밤에 들어요. 이번이 특별한 게 아니고 16장 9절에도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27장에 가면 27장 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자기 간증 속에 사도 바울은 계속 밤에 들어요.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거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늘 같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했든 그건 다른 문제예요. 주님이 늘 사도 바울과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주의 인도를 받을 때 주님이 즉시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항상 경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경우였겠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것이 뭐죠?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임하셔 계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주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길이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 기가 막히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잘 간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분명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잘 가고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으면 금방 알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기 전에 청년 대학부 시절에 중국 청해성에 단기 선교를 갔었던데, 벌써 오래전입니다. 그때 주일이 됐는데 예배를 못 드려요. 왜? 기독교인이라고 신분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근데 주일인데 예배도 못 드리는 것은 너무 또 그들의 마음속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리더가 생각하다가 못해서 방법을 마련한 게 다 잠자는 한밤중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새벽에 아주 일찍 다 잠든 시간에, 마을에 사람들이 다 자는 시간에 선교팀들이 서로서로 깨워가지고 그 한 방에 모였어요. 자, 모이기는 했는데 찬송을 부르려니까 찬송 부르면 동네 사람 다 깨요.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만 찬송을 하는. 그때 불렀던 찬송이 만 입이 네 개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 목소리는 내지 못하고 입술로만.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울었어요. 얼마나 주님이 그 중국 청해성에 있는 외진 마을에 그 깜깜한 그 이른 새벽에 거기에 단기 선교팀들이 한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는 하고 싶고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소리는 낼 수가 없어서 소리 내지 못하고 입술로만 가사를 그냥 서로 따라 하는데 너무나 강하게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자기가 지금까지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 그냥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는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겠다. 그 자신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진 간증이었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날 선교사님이 그 청해성에서 그 새벽에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렸을 그때에 그전에는 그 선교사님과 전혀 함께 하지 않았던 주님이 그날 함께 계셨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늘 주일 예배 드릴 때 늘 주님이 예배 받으셨어요. 늘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감격을 했죠? 눈이 뜨였던 거예요. 오히려 너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너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갑자기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구나. 이런 큰 예배당에 이렇게 다 악기나 이런 거 다 갖춰놓고 설교자도 있고 마음껏 찬양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닌 바로 그 중국 청해성 외딴 마을, 그 말도 못하는 그런 정말 형편의 좁은 방 안에서 비로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달라져 보이는 거죠. 우리들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 선교사님이 중국 청해성에서 그때 드렸던 그 예배의 은혜를 왜 못 받는 거죠?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지. 주님이 함께 안 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아마 그 중국 청해성에서 그 선교사님과 같은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려요. 주님은 똑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은혜는 다 다르게 받아요.
눈이 열리고 안 열리고인 거예요. 저는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목사로 써주신 건가?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왜? 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올라가서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불렀다.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못 들었어요. 기도원을 내려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게 아니구나. 아버지가 목사하라고 해서 내가 목사가 됐지 주님이 택하신 게 아니구나. 주님이 정말 나를 택하셨다면 그 말씀 한마디 안 해주실까? 근데 제가 그때 왜 어려웠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진짜 안 해주셔서 어려웠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지 몰랐던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으면 유기성 목사야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듣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방황한 거죠. 주님은 저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제가 정말 주님의 종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주님이 저를 택하셨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간절함을 도대체 누가 준 거냐 말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오. 나중에 가서 깨달은 거죠. 주님은 이미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계셨고 그 마음에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 자체가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의 음성은 생각으로 듣는다는 것.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이 감각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은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대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모든 생각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그걸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걸 여러분이 오늘 밤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여 제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주님 정말 지금 저와 함께 계신 건가요? 여러분이 주님께 이렇게 물으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대답하세요. 어떻게 듣지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 육의 생각을 따르는 자. 제가 며칠 동안 이번 주 정말 힘들었어요.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도무지 회복이 잘 안 돼요.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주여 제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이런 기도를 며칠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회복이 안 됩니다. 제가 이 고백을 페이스북에다 썼더니 그게 은혜가 된다는 분도 목사님도 그러시네. 그래서 위로받아서 이런 분도 계셔서 제가 좀 난감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제 방에 가서 책장을 이렇게 보다가 책 하나를 제가 집었습니다. 그 책 속에는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잔치 상태에 있었다. 아주 기쁨이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인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하늘나라에는 불꽃놀이가 시작이 됐다. 팡파레가 울리고 동방박사가 예물을 가져오고 들의 양치기들도 와서 축하하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잔치였다.
주님은 언제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것을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죠.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그래 하시고 계시고. 가나 혼인 잔치 잘 알죠? 장정 5천 명이 배고픔을 해결한 오병이어의 떡 잔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바베큐 파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 마지막 혼인 잔치. 성경은 계속 잔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렇게 아주 즐겁게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신다.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머리로는 끄덕끄덕거렸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바뀌어지진 않았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일리가 있는 해석이네 이렇게. 그러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어린아이가 퀴즈를 하나 낸 이야기를 썼더라고. 거기에서 그냥 갑자기 확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갈 때 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낸 퀴즈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가슴에 아마 이렇게 계속 쌓여가니까 이제 그때 탁 터진 거겠지만 주님이 진짜 저에게 짠! 하시는 것 같아요. 웃어, 웃어. 유목사 웃어. 아, 웃어. 웃어도 돼. 웃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그 서재에서 제가 이렇게 책을 보는데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웃어도 돼. 잘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너가 잘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네. 주님이 짠하고 이렇게 나타나셨느냐고 또 이렇게 막 또 네, 댓글로 달지는 마시고 제가 제 마음에 주님이 그렇게 말. 여러분이 진짜 주님 정말 주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주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제가 정말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데 저 어떻게 해지요?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주님께 물으면 주님은 내가 너에게 말해가고 싶었어. 너가 이제는 정말 내게 정말 마음을 열고 있구나.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할 수가 있구나. 난 너를 위해서 정말 좋은 계획이 있단다. 내가 정말 너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었던 거야. 라고 할 수 있게 돼요. 그동안에 우리는요, 계속 주님께는 별로 묻지를 않고 살았습니다. 하던 사람들, 문제들, 이런 데 푹 빠져가지고 정말 주님께 물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 물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뭐 주의 음성 못 듣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있나요? 한순간에 갑자기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자꾸 귀가 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은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주의 음성을,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는요, 내가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확 빠져버렸어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도 내가 지금 주의 음성을 잘 듣나 더 잘 들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조차가 없는 그냥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께 왔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내가 주의 음성을 더 잘 듣기를 원하고 남보다 더 명확하게 듣기를 원하고도 아니고 그냥 주님께 빠지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귀가 열립니다. 김하중 장로님이 간증하실 때 하신 이야기 중에 그분은 무슨 일이든지 하여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정한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한다. 원칙을 정해도. 그분이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으로 계실 때 항상 대통령에게 결재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요런 내용으로 오늘 대통령께 결재 받는데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결정해 대통령께서 잘 결정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는 이제 들어간. 그런데 어느 날 막 결재 서류를 준비하고 대통령이 갑자기 부르시니까 그냥 부르시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결재판을 내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했네. 그때 생각이 나고 기도를 안 했네 오늘.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께 제가 중요한 거 빼놓고 왔습니다. 가까 죄송하지만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아 그래? 그럼 빨리 가져오라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문 앞에서 기도했어요. 주님 결제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문 열고 들어가서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결제를 했던 이야기를 여기서 하셨잖아요. 왜 그분에게 그렇게 주님은 깊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을까? 그건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었고 매 순간에 주님의 결재를 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네. 어제까지는 안 만나주셨던 분이 오늘 만나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제까지는 말씀 안 하시던 분이 오늘 말씀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그것을 이제는 듣게 해달라. 늘 같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답이 다 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금요 성령 집회 메시지는 교회 게시판에 이제 설교를 올려갑니다.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했는지 주님이 정말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신 중에 맞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오늘 늘 들려주시던 그 말씀을 이제 명확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늘 저와 같이 계신 주님을 보는 눈이 뜨였습니다. 주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다 해결됐습니다. 길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댓글로 달아주세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오늘 밤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실 때 11절 말씀처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혹시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강단 위로 올라오세요. 이 아랫단에는 마지막 우리 세 번째 기도 끝나고 나면 안수기도 받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신 다음에 아랫단에서 기도는 자유롭게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 찬송하는 중에 정말 오늘 주님 사도바울처럼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늘 나와 함께 계셨던 주님 이제 눈뜨기 원합니다. 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과 갈급함이 있는 분들은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따로 초청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